피아노를 받았을 때, 검정색 피아노가 작업실에 따왔는데, 작업실 분위기가 굉장히 묵직해지더라고요. 그래서, 노란색이 반대로 생각이 났고, 노란색 하면은 이제 봄, 봄 하면 나들이, 가족 이렇게 생각이 났더라고요. 그래서, 황금빛처럼 어떤 소중한, 일상, 황금빛처럼 소중한 일상을 주제로 해서 피아노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. 화가의 작품이 보통 이제 아틀리에에서 생산이 되잖아요. 그리고 음악가는 하나의 홀이나 뭐 전당 같은 데에서 흐르지만 어떤 일정 시간에서 생산이 되는데 그림은 음악이랑 달라서 하나 그려놓으면 이미지로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지만 지속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작가의 작업실에서 생산된 이미지들이 전시를 하고 주인을 찾아갔을 때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즐거움을 좀 주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좀 되고요. 그리고 이번에 PMPF 브릿지 이 프로젝트도 어떤 면에선 재능 기부 형식인데 그동안 제가 했었던 어떤 작업의 일환과도 좀 이렇게 상통하는 데가 좀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번에 준비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되게 잘 참여를 했다 그렇게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.